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국가보훈부 상담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구청에 볼일을 보러 갔는데 지하주차장에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봤어요. 저희 할아버지께서도 유공자셔서 반가웠습니다.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은 언제부터 왜 생긴 건가요? 네, 국가유공자를 일상에서 존중하고 예우하는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 국가보훈부는 올해 2월부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취지가 정말 좋네요. 저는 구청에서 봤는데 이런 공공기관에만 있는 건가요? 네, 현재는 일부 정부청사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전국 공영주차장 등에 우선주차구역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민간에서의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확대를 위해 백화점과 대형 할인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주차장에도 설치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제 대한민국 전 지역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 생기는 건가요? 네, 전 지역에 설치하기 위해 기존의 조례 제정을 마친 5개의 지자체를 비롯해 올해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등 4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11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 등 총 20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올해 안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설치 기준이 마련되면 700면의 국가유공자 주차구역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국가유공자이신 저희 할아버지께서도 이용하실 수 있겠네요. 이용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네,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 설치된 공영주차장에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를 가지고 이용 가능한데요. 국가유공자 본인이 탑승한 차량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이동 권고하도록 표준 조례안을 권고하였습니다.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사업으로 우리 국민들이 일상에서 국가를 위한 헌신을 존중하고 예우하는 등 사회 전반의 보훈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